이번에는 삽수 자르기 전에 하우스 하나를 통째로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요. 여기는 리갈 제라늄 꽃잔치. 이름 보면은 다른 리갈 제라늄이 꽃 폈었는데 지금 마셔니쇼 오브 뷰트가 키가 엄청 자라서 우세해졌어요. 마셔니쇼 오브 뷰트 이렇게 예뻐서 구했는데, 프린세스 오브 웨일즈는 삽목이 잘안 됐고, 마셔니쇼 오브 뷰트는 많아요. 여기 러시아 제라늄 모주로 가꾸던 거큰 분에 옮겨야 되는데, 너무 일이 많아서 다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다이너스티 다지. 이건 모종에서 핀유 폴로네이즈. 뽀글뽀글 예쁜 유지즈 포시우스. 리갈 제라늄도 예쁘고, 여기는 러블리웨라. 레오나 갤럭티카. 주홍색 글리터 브릿지. 제니도 단정하게 예쁘죠. 제니 뒤에 숨어 있는 멜레존 2 모종에서 꽃이 폈어요. 여기는 로얄 블랙 로즈. 여기는 작년 3월에 삽목해서 이름표 분실에서 이름 찾는다고 모아둔 것인데 꽃이 폈는데 또다 손을 못 주고 있어요. 미스트렌. 여기 마담 티보 하나 살려놨어요. 그리고 스트렙토 카르푸스가 꽃이 아주 경쟁하듯 피고 있어요. 여기 라라 딜라이트가 모종에서 꽃이 폈고, 연탄재 삽목한다고 땅에 꽂아놓고는 정식을 안 해서 그냥 자라고 있어요. 여기는 저번에 모래 삽목해서 포트를 땅에 조금 묻고 물을 통째로 넣었는데 아주 씩씩하게 잘 자라요. 여기는 삽수를 자르는 게 아니고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자라는 모종 구경하는 거예요. 여기도 레오나 갤럭티카 모종이 벌써 이만큼 자랐어요. 그 다음 이쪽에도 연탄재 삽목해서 바닥에서 정식 안 하고 그대로 뒀더니 이렇게 쑥쑥 자라고 있어요. 이건 뭐죠? 동백이. 한국 제라늄 동백이가 여기 이렇게 자라 있었네요. 제가 연탄재 삽목으로 바닥에 해놓고도 깜빡했나봐요. 레오나 갤럭티카도 연탄재 삽목 그대로 땅에서 자랐고, 제키 토들리스도 땅에 정착해버렸어요. 볼드 프린세스도 삽목은 했는데 어디 갔지 했더니 땅에 삽목해놓고 정식을 안 했네요. 외목대 만들기 좋아서 가꾸는 필드 베른 로즈가 쑥쑥 잘 자랐어요. 그리고 여기는 새로 들여온
제라늄들 오늘 삽수 자를 거예요. 여기도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자라는 모종들. 여긴 종류별로 분류하다가 멈춘 자리예요. 이건 나의 꽃망태의 작년 파종이 딱 하나 건진 건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아이보리색으로 겹겹이 폈다가 핑크로 물들어요. 작년 파종. 흰색도 아니고 약간의 아이보리색. 예쁘죠? 요것도 가을에는 분양할 거예요. 오렌지 틴토마라, 스타듬 오렌지 바이칼라. 여기도 외목대 만들려고 빌드 베른로즈. 이것은 레드 램블러인지 다 구분을 못하겠어요. 여기도 다이너스트 다지. 땅에 연탄재 삽목해서 그대로 자라는 거. 이렇게 모종들이 아주 씩씩하게 너무 빠르게 자라고 있어요. 예쁜 모종들. 그리고 여기는 또 새로 들어온 계란인들. 오늘 삽수 자를 거예요. 여기도 저번에 연탄재 삽목해서 정식 안 하고 땅에 방치 중인 거. 이제 더 건조한 시간에 삽수 잘라서 자른 부위가 마르도록 할 거예요.